정원 친구 이유입니다. 오늘은 공사 4일차가 되겠어요. 오늘은 다리 난간 데크의 색칠을 좀 볼 것 같고요. 샘플로. 현재는 연못에 연꽃을 심기 위해서 흙들이 채워졌고 오늘 배관 공사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다리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다리를 받추기는 기둥 부위가 철제로 되어 있죠. 그래서 그거를 같은 적산목으로 감싸고 있습니다. 약간 기둥의 두께감도 좀 느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통일성도 있어서 좁은 작업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. 오늘 작업은 내일부터 식재 작업이 시작될 텐데 식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만들기겠죠. 그래서 오늘은 토양을 좀 더 건강한 토양 베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. 데크도 오늘 선택이 이제 다 됐습니다. 일단 샘플로 한번 더 할 텐데 채취일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이쪽에 토양들이 지금 현재 품질이 좀 안 좋아서 좀 좋은 토양들로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선행 작업 하려고 합니다. 토양은 뭐 물에 비교 물빠짐도 괜찮고 아마 그 꽃잔디가 심겨져 있던 토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상토하고 아마 생명정이랑 좀 섞어서 토양을 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. 언제나 하셔야 될 게 토양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식재하기 전에 충분히 토양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. 오늘은 초화류들이 많이 심길 거라서 야생화랑 3, 4TP 정도의 깊이를 다시 한번 토양을 뒤집어주고 있고요. 이제 그 꽃잔디가 심겨져 있던 거는 좀 전부 제거하고 식재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. 내일 올해 식물들이 오면 또 어떻게 식재할지도 단단히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. 이제 데크 난간에 색칠을 지금 샘플로 칠해놨죠. 지금 약간 블루 계열하고요. 그 다음에 노란 계열. 또 한 가지 방법은 원래 목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그대로 적산목이라고 말씀드렸죠. 적산목을 투명으로 발랐을 때 약간 나무의 색깔을 그대로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바닥 데크칠을 이 색깔로 현재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색깔을 꼭 선택해야 할지는 우선 이 구조물 전체가 주는 크기의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난간을 이 느낌으로 칠했을 때에 주는 산뜻함을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색깔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걸로 선택을 하고 또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서 아직 봤을 때 아직 색칠이 안 칠해진 상태죠. 색이 칠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? 두 번 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했을 때 색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중에 연꽃을 심을 거라서 물이 담겨지면 완성될 수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이제 이쪽에 그 쇠말뚝을 지금 박으려고 그래요. 쇠말뚝을 박고 로프를 좀 연결할 건데 이쪽 쇠말뚝 기본치를 해놨죠. 이렇게 칠을 했어요. 얘는 그 기본 녹이 안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치를 지금 한번 했고 나중에 지정된 색깔로 한번 더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쇠말뚝 디자인은 가장 심플하게 해보려고 했어요. 너무 뭐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얘를 현재 30개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. 30개를 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연못 전체를 또 다 둘리면 멋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. 공간을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교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로프는 자연 로프를 했어요. 그 느낌이 좀 예쁘겠죠.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. 아까
식재할 공간들을 좀 미리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볼까요? 어디까지 팠나? 여기까지 지금 파져 있죠? 좀 위에서 볼까요? 위에서, 아, 이렇게, 위에서 하면 이렇게 되네요. 위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한 깊이로, 넓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중간 과정이니까 여기도 잠깐 볼까요? 이제 이렇게 데크칠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좀 밝게 보이고 있는데요. 아주 데크가 색칠이 되면 좀 차분하게 될 것 같아요. 일부 여기 지금 색칠해 주는 데는 있죠. 아, 여기 있네요. 지금 여기 기계가 보이나요? 어이구, 보이네요. 이렇게 먼지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포로 한 번 더 문질렀어요.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사포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해야 좋습니다. 또 염두에 두십시오. 나중에 물이 채워지면 기대가 되네요.